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는 특수건설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히림, 세 번째는 나스미디어, 마지막으로 태용로직스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수건설은 뭐 건설사이기 전에 뭐 행단 구조물이나 터널, 토목 사업이나 철도 사업 쪽을 좀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좀 진행 중인 GTX 노선 확대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어저께였죠. 강변북로와 경부 간선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하화를 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좀 추진하면서 좀 수주를 따내겠다라고 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사실상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 라인에서 등산부터 서울까지 결국에 지하화가 좀 추진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발표와 함께 움직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장중한 때 14%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물론 최근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함께 좀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뇌물대가 좀 존재함으로써 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실적이나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살펴봤을 때 121선 하단 구간에서는 공략 자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. 좀 역배열 상태이긴 하나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. 건축 설계 사무소와 허가, 준공, 재건축 감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여기 역시 뭐 정부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설계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건설과 감리 이런 쪽을 좀 담당하다 보니까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일 원희룡 장관이 11월 달에 네옴시티 수주를 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소식들을 좀 발표하다 보니까 히림 역시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외국인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일 5%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121선과 201선 수렴 자리에서는 좀 추가적인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히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주력 종목 특수건설과 히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